마무리를 해 나갈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문학작품을 주고 관점 내지는 접근 방법. 관점 내지는 접근 방법에 관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자, 화면 보십니다. 작품을 판단할 때, 에, 작품을 판단하는 방법, 판단의 방법이 온 아, 접근 방법이 이런 것이 있죠. 이 작품을 중심에 놓고 작품을 둘싼 시대, 현실, 사회, 민족, 국가 이런 등과 인간지어 보는 관점, 그걸 일명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모방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하는 작품을 작가 보통 작가란 표현 대신에 시인이라든지 쓴 사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이런 식의 내용과 인간지어 작품을 보는 관점, 그것을 우리는 일명 표현론적 관점. 아울러 작품을 생산해내는 생산 주체에 관계된 것이니까 생산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독자. 보통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독자를 감안해서 작품을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효용론적 관점. 대지는이 작품을 수용하는 수용 주체인 독자의 관것이니까 수용론적 관점이라 부릅니다. 소위 이세 개의 관점. 요세 관점을 우리는 일명 외재적 입장, 외재적 입장 혹은 외재적 관점으로서의 비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작품을 판단할 때 오직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작품을 평가하는 것도 있겠죠. 이것을 일명 절대의 취지관점, 존재론적 관점, 내지는 구조론적 관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장난을 좀 쳐볼게요. 시적 화자라든지 서정적 자아라는 말을 가지고 표현론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c 스의 시적 화자는 시인과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가령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같은 시에서 시적화자는 어린 소년이지 김소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설 주요습의 사랑, 손과 어머니란 작품에서 서술자는 어린 오키이지 주요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 속의 서술자 내지는 시적화자는 시인과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나오면, 이은 바로 이 오직 작품만 가지고 보는요 절대론이라고 보시고요. 저 시인 표현론으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개는 절대로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많이 언급하거나 심상 내지는 형식 같은 것을 많이 언급하는데, 1번 같은 것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이세 개의 관점요관점을 아, 관점, 일명 내재적 입장으로서의 비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내재, 외재 이렇게 물을 수 있으니까 이 말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보통은... 관점 내지는 접근 방법, 관점 내지는 접근 방법으로 물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푸는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뭔가면, 지금 제가 문제를 읽게 드렸습니다. 육사의 시, 광야를 그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가 주어지면, 이런 문제는요, 그 주어진 박스의 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아래 1번부터 4번까지 선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 푸신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거 있죠. 가령 잠시 칠판 다시 들어봅시다. 참 단순한 것은 기계적으로 이름을 찾으면 돼요. 이런 말, 이런 말 찾으십시오. 이런 말. 이런 말이 있나 없나, 이런 말이 있나 없나 가지고 내재와 외재를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 지문으로 지워지더라도 시를 읽을 필요 없다. 시간 걸리니까. 일본부터 사번까지 선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학 작품은 군적으로 작가의 기과 상상의 산물이다 해서 지금 작가를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이 작가와 인간의 것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관점일까요? 아까 작가에 대한 이야기, 표현론적 관점이죠. 바름으로 작품을 생산해내는, 생산 주체인 작가의 관계의 것이니까, 생산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데 일본 보시면 이렇습니다. 민족의 광복그랬죠 아까 시대, 현실, 사회, 민족, 국가, 이거 뭐예요? 바로 반응이죠. 이것은 반응은 첫쯤이었고요이 시를 지은 이는 자이 시를 지은이 바로 이 작가죠. 작가니까 이시 바로 표현 첫관점이죠 그래서 그 답은 2번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3번 이 시를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도두에 적. 그것은 이 시의 공간적 시간적 스케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때, 이 나도 모르게 때 나는 누구입니까? 독자죠. 독자인 나도 모르게, 맞죠? 자, 이것은 독자를 언급한 것이니까 무슨 관점이다? 이것은, 이것은 효용, 효용론적 관점. 내지는 효과론적 관점. 내지는 작품을 수용하는 수용 주체인 독자의 관계된 것이니까 수용론적 관점이라 고 부르죠. 맞죠? 답이 될수 없고요. 자, 4은이시의 화자는 자 나왔죠? 이시의 화자, 여 이제 장난치는 것입니다. 아까 시적 화자, 이것은 뭐라 그랬나? 내재. 바로 절대 주의적 관점, 온 존재론적 관점이라고 불렀죠? 대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칠판 이거요. 그 설명 속에 이런 말만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내지와 외지를 쉽게 하시면 아마 이 문제는 좀 수라고 쉽게 풀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작품이 박스에 지문으로 추어지더라도그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선지만 가지고요. 그남말만 찾아내면 되니까요. 그이 그렇죠? 우리가 한번 증금해볼, 마지막으로 증금해볼 그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4일차 문제인데 4일차 문제는 이제 선사시대 문제죠. 선사시대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출제되는데 최근 문제들 보면 은 선사시대는 거의 도구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도구들이 어느 시대 거냐 시기를 묻는 거야, 시기. 시기를 잘 묻게 됩니다. 잘 나오죠? 그래서 요즘 뭐 문제들 보면 토기 알죠, 토기. 토기. 토기를 참잘 물어봐요, 토기. 그래서, 이 토기가, 뭐, 예컨데 구석기냐, 신석기냐, 뭐 청동기냐, 철기냐, 이걸 잘못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냥도구들, 사냥도구들, 등등등 해서, 선사인들이 썼던 이런 도구들의 시기를 본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보죠. 자, 1번. 구석기 후기의승배지르기 맞죠? 맞습니다. 자, 구석기 후기에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이제 작고 날생을 잡고날센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찌르기 찌르게 뒤에 승배죠. 승배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무를 달아가지고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석 기육에신배 찌르기가 등장했다. 2번. 신석기 전기에 이제 눌러찍기 토기가 등장했다. 이것도 뭐 최근에 뭐잘 나오죠. 그래서 토기는,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비싼 무늬 토기죠. 빗살머니 토기가 이제 신석기, 예, 특히 중기를 대표하는 토기에요. 그럼 이제 신석기 전기에도 토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기법 있죠. 암기법. 암기법. 그래서, 어, 어, 덧니. 덧니 눌러라는 암기법 있죠. 덧니 눌러. 암기법. 눌러. 그래서 신석기 전기에 덧물이 토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은민무늬 토기가 나왔다. 고 눌러 찍기 토기가 나왔죠 눌러 찍기 토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민자. 민자 했다가 덧대 보고 눌러 본 거죠. 민자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비쌀이 난 거야. 비쌀. 상상 뭐 인간들 이렇게 디자인할 디자인.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처음에는 민자 했다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지. 디자인. 그러다가 비쌀 무늬가 막 유행을 했다. 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석기 전기 봤죠 여기. 눌러. 맞죠? 청동기 시대 반달 돌칼. 맞죠?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이제 대개 이제 그 무기죠. 무기는 청동제 무기를 쓰는데, 이제 농기구는 석기 농기구죠. 석기 농기구. 그래서 반달 돌칼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반달 돌칼로 이삭을 주수했죠 맞죠? 4번. 철기 시대. 덧문이 토기. 답이 여기 보이죠? 여기. 신석기 전기를 대표한 토기 중 하나가 덧문인데, 최근에 일행 쪽이죠. 일행 쪽에서 이 덤무늬 토기를 엄청 냈어요 얘를. 그럼 이제 우리 예, 조리직 시험에서도 이제 항상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 한국사는 어떤 뭐 주제가 유행하면 유행을 타요 유행. 그래서 확뭘 내면 계속 내는 거야 이게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최근에는 예, 토기 중에서 덧무늬 토기를 잘 내더라고요.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역시 출제 받습니다. 그래서 덤무늬 토기는 신석기 전기고요. 철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더띠지, 더띠. 헷갈릴 뻔하죠 더띠 토기야. 더띠 토기. 그래서 주둥아리에 띠를 눌렀죠, 이렇게. 더띠 토기가 되겠습니다. 더띠 토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답은 4번인데, 쌤이 뭐 물어봤다? 신석기 시대 토기를 물어봤다가 되겠습니다. 요즘 선사 시대는 대장이 뭐다? 토기. 신석기 토기다.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일차 문제가 정리됐습니다. 자 사회 차 문제 볼까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면허를 취소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가 경과해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요거 우리가 이제 면허 결격 사유 정감 마일 요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면허 여러분들이 조리사인데 조리사로 면허를 받지 못한 원천적으로 못 받는 것청 정신 질환 감 감염병 그리고 마 마약 중독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 이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면허가 취소됐다는 말은 뭔가 규정을 위반해서 제재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일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게 힘들죠.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 일 년. 그래서 정, 감 마, 일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는 일 년이 되겠죠. 그래서 면허 취소된 날부터 일 년이 경과되어야 면허 결격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학회에 나와 있는 문제죠. 오지 선다로 보니까 학회에 있는 문제인데 일리나 숫자. 요것까지 <laughs> 기억하시고 요거 하면서 정감마일 나머지 결격사유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어, 이제 어느 정 절반 지나서, 어, 4일차, 4일차. 짬짬이 공부 4일차. 짬짬이 공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어,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사회문화 공부를 했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경제 공부를 할거예요 오늘 경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내일이 되겠죠. 내일 또한번 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 공부가 끝나게 되는데,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올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어 이렇게 공부하는데 조금 그무게감 있는 것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무게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비교입니다. 비교이, 비교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출제가 잘 되지 않는 것 치고는 또 많이 출제가 돼요. 렇죠 우리 시험에도 한 대여섯 번 넘게 출제가 됐던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출제가 되면 보시다시피 보기가 보기가 하나, 둘, 셋 정도밖에 안 나와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보기를 길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기회비용을 구한다. 기회비용을 구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기회비용이 저렴한 쪽에서 비싼 쪽으로 구한다. 수출한다. 되죠?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를 구한다? 기회비용을 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비용이 저렴한 데서, 저렴한 데서 비싼 쪽으로 뭐가 된다? 비싼 쪽으로 수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수출이 돼요. 이렇게 수출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저렴한 쪽은 뭐 하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 그 다음 이거 비싼 데는 뭐 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수출하는 나라는 기회비용이 증가되어 감소되어. 수출하는 나라 기회비용 증가. 수입하는 나라는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 기회비용이 감소. 되셨죠? 요거를 외워놓고 있으면 문제 풀때뭐할수 있다? 문제 풀때 쬐끔 쬐끔 시간을 단축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해야 돼? 교육 조건을 구한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일반 행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반 행정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까지만 준비해 가시면 여기까지만 준비해 가시면 다풀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교수님이 내시는 동영 모의고사는 이런 것만 알아서 못 풀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뭐 연습을 좀 많이 시켜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정도까지 문제 해결을 할수 있으면 문제는 다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한 단위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생산 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뭘로 나와있죠 생산할 수 있는 개수가 아니라 뭘로 나왔습니까? 나와 사람수로 나와있다 그렇지? 사람수로 나왔으면 이거를 뭐 해야 돼? 개수로 바꿔줘야 된다. 개수로 바꾸는 요령은 간단하죠. 뭐하면 됩니까? 자, 이제 짬점이니까 쉽게 가자. 어떻게 하면 돼? 분의 1. 분의 1, 분의 일, 분의 일 가면 된다. 자, 그러면 생각. A국은 A국은 신발 한단위뭐 일곱 명 이렇게 되는데 신발 한 명이 한 명이 신발 한개 만드는 데는 다시 한 명이 신발을 몇개 만드는 거야? 7분의 1개 이렇게 되겠죠. 7분의 1개. 전화기는 몇 개? 9분의 1개. 이렇게 될 거야. 자그 다음에 B국을 보면 B국은 신발 한개 신발 한개 만드는 다시 한 명이 만드는 거몇 개? 6분의 1개. 그 다음에 전화기 만드는 거는 몇 개? 5분의 1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생각 일단 우리가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어요. 기회비용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렇지. 나라 안에서 뭐 하면 된다. 이꼴. 나라 안에서 이꼴이라고 놓으면 뭐가 된다. 그럼 바로 기회병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A국 같은 경우에는, A국 같은 경우에는 7분의 1 신발과, 신발, 7분의 1 신발과 9분의 1 전화기가, 전화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신발을 갑시다. 자, 신발은 어떻게 나오겠네? 신발은 9분의 7 전화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b 국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요. b 국도 6분의 1 신발과 6분의 1 신발과 5분의 1 전화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신발은 어떻게 나오겠네? 신발은 5분의 6 전화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크기 비교할 때 크기 비교할 때 이거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다. 얘는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 쟤. 그럼 어디가 더큰 거야 얘가 더 크다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뭐가 되겠다 수출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신발에 대해서 비교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a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국이 뭐 a국이 신발에 대해서 b국은 뭐에 대해서 b국은 전화기에 대해서 요령인데 비교의는 비교의는 한 나라가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비교의는 한 나라가 두 개를 절대로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국이제 모델에서는 이국이제 모델에서 무조건 모르는다 크로스로 나옵니다 무조건 크로스로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절대의는 뭘수 뭐 있어 절대의는 두 개를 다 가지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 됐지 지금 우리가 봐도 딱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신발에 대한 절대의 누가 가지고 있죠 미국이 잘 만들죠 여섯 명이 여섯 명 들어가면 되니까 전화기 누가 잘만드네요 미국이 잘, 잘 만들지 그러면 여기는 비국은 신발과 전화기 두 개, 두개해서 뭐, 둘다 절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는 한 나라가 두개다 가질 수 있지만 비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무조건 한 나라가 x 재면 다른 나라 무조건 뭐야? B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봅니다. 절대 위론에 따르게 되면 두 국가 간의무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 그렇겠네. 그지 절대 위로 따르면 비국은 뭐잘 만드는 거야? 비국은 신발, 신발 보면 비국이 잘 만들고 전화기도 누가 잘 만드네? 귀국이 잘만들어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니은 보게 되면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 우위와 비교는 위비국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 생산에 대한 절 비교를 누가 가지고 있죠? a국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가? 이것도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다음에 d 귿을 보면 b국은 신발 생산의 절대 우위가 전화기 생산의 절대 우위와 뭐 다시 b국은 신발 생산의 절대 우위가 절대 우위가 있는 거 맞고, 그다음에 전화기 생산의 절대 우위와 비교가 다 있다. 전화기 생산에는 절대 우위도 있고, 뭐도 있네. 비교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d 귿이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역까지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가 여태까지 출제됐던 우리 시험의 기본적인 내용. 됐지? 하나 더 추가. 뭐를 추가할 거냐면 자. 문제는 이 문제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교역 조건을 이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됐죠? 문제에서 교역 조건이라고 나올 거예요. 교역 조건이 x y 주로 x y로 나오거나 요거를 1대 1로 표현을 하겠지. 됐지? x 자고 y자가 1대 1로 교역이 됐을 때, 교역이 됐을 때 A국이 가지는 이익이 얼마이며 B국이 가지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봐라. 찾아라. 라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리얼 선택지가 하나 추가돼서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우리가 구해놓은 조건에서 뭐부터 찾아라? 교육조건을 구해. 교육조건. 교육조건은 자 신발은 뭐보다 비싸야지 수출이 되는 거야. 9분의 7 전화기보다 비싸야 수출이 되는 거야. 뭐보다 저렴해야지 5분의 6 전화기보다 뭐 해야 된다? 전화기보다 저렴해야지 수입이 되겠지. 되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교육 조건이 X하고 Y를 1대1로 교환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신발과 전화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1대1로 교육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뭘로 바꿔? 전화기로 바꿔. 신발이 꼴 전화기니까. 대지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얼만큼 생기죠? 1 전화기니까. 1 전화기니까 9분의 9잖아. 9분의 9. 9분의 7이지 차이가 얼마 생겨? 9분의 이만큼 차이가 생기죠. 요거는 1이니까 5분의 5잖아요. 5분의 5, 5분의 1이니까 차이가 얼마 생기지? 5분의 1 생기지, 됐지?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수출하는 나라의 뭐 이익, 요게 뭐가 된다? 수입하는 나라의 이익이다. 이렇게 뭐만 할줄 알면, 구분만 할줄 알면,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까지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요. 이거 넘어와서 우리 시험에 나와본 적이 없다 다한 번도 없다 다한 번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여기까지 넘어온다고 치면 여기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동영 모의고사 정규 수업 시간에 준비를 시키는 거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준비를 시킵니다만 우리 마지막에 찾아가는 건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반드시 챙겨가기 셨죠 됐죠? 됐죠 자 어,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